되게 캐릭터를 떠나서요. 전체 시나리오에 예쁘고 아름다운 게 그려졌어요. 근데 그거를 또 미술 감독 출신인 조근영 감독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 이게 웬 횡재인가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잖아. 일단 횡재는 해제는 불렀어요. 그랬고 캐릭터 정숙이 저는 의뢰 제가 했던 역할 브라보에서 했던 역할들이랑 크게 다르다고 느끼질 못했고 그냥 배우로서 당연히 이런 역할에 언제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정숙보다는 전체 스토리에 제가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제작자 영화사 대표님께 제가 한다고 하면 할수 있는 건가요라고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떠올렸을 때그 정숙의 이미지와는 어떤 분들은 전혀 매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시나리오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면 할수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감독님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별 반응이 없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아마 저도 참 저는 할수 있었으나 TV에서 봤던 제 이미지로서는 사실 현실상 컨택을 잘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마 근데 영화 보신 관객분들이나 감독님은 김서영 배우님한테 감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69년도가 배경인 작품이고 사실 80년대나 60년대, 50년대에게 많이 그려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그리는 국내 작품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묘하게 도시랑 농촌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랑 거주인들도 있고 되게 옷도 그렇고 한복으로 시작하셨다가 되게 드레이핑이 많은 드레스 같은 원피스로 끝나는데 그 미묘한 지점들이 김서영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 그리고 기존 이미지랑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되게 이 영화를 아주 세련되고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면서 봐서 아마 정말 시골 안악 같은 분이 하셨으면은 이 느낌을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연기 보여주신 김서영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